아이들과 엄마가 무얼 그리는 걸까요? 여긴 또 어디일까요? LG화학과 함께한 밤섬 생물 그리기 원데이 클래스를 소개합니다. 여러분은 한강에 자리 잡은 섬 밤섬을 알고 계세요? 1999년부터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. 덕분에 다양한 생물이 살게 되었어요. 마포대교에 있는 밤섬 생태 체험관에서 밤섬의 생태계를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밤섬 생물 그리기 원데이 클래스가 시작되기 전 밤섬 생태 체험관의 시설을 체험했어요. 자, 그럼 밤섬 생물을 직접 그려볼까요? 저는 밤섬 오늘 워크샵 진행할 이보웅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밤섬에 사는 수달, 수리부엉이와 능수바들 등 여러 생물을 배우고 직접 그려봤어요. 탑자 모양으로 귀여운 여기 주둥이 있는 거 그렸어요. 그럼 참여한 소감을 들어볼까요? 날씨도 좋아가지고 밤섬 관찰하면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 밤섬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. 만드는 건 어려웠는데 그리는 것도 그려가지고 재밌었어. 오리랑 원앙새가 제일 쉬운데 언니가 오리를 해서 원앙새로 했어요. 수달이 좋은데 수달은 어려워가지고 잘 못 그렸어요. 그래서 오래 그렸어요. 가장 쉬운 거. 이번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밤섬에 살고 있는 동물 네 종류랑 식물도 한 종 소개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다른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밤섬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런 또 소중한 공간이 이렇게 서울 가까이에 있다는 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밤섬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. 또 밤섬 생태 체험관에도 놀러 오세요.